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원래 알람 시간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좀 피곤해서 좀 더 누워있다가 나왔어요. 시간이 벌써 이러네. 저 친구도 빨간불인데 막 건너네. 조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오늘 수영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속초에서 거주하시는 여자분하고 같이 가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야 또 실력이 는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어제 좀 무리를 했는지 온몸이 좀 뻐근합니다. 계속 돛을 못 올리고 윈드서핑 진짜 맛보기 그 서프 위에 올라가서 중심 잡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어요. 그러고 나서 돛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가 계속 물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이 뻐근한 거는 분명히 몸에 힘을 줘서 그래요. 모든 과정에서는 몸에 힘을 주면은 안 되죠. 아, 근데 지금 다리, 왼쪽 다리가 조금 걷기 불편하게 뻐근한데 그래도 수영을 빠질 순 없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수영 잘 갔다 왔고요. 저 진도 초고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좀 적응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아요. 굉장히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편집을 2차 편집을 하고 내일 올릴 거예요. 영랑원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버스를 타려고요. 방금 버스 기사님이 물어보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근데 1번 말고 1-1타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영랑호에 있는 리조트 스타벅스 가려고요. 쿠폰 좀 쓰자 제발. 그냥 택시 잡았습니다. 12분이면 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랑호 리조트 스타벅스? 네. 원래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버스가 어쩌나 들어가지. 엄청 걸어야지 또. 네, 그러니까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요. 한번 날 잡고 가야겠더라고요. 근데 날 잡고? 네, 날 잡고 거기 돌아야겠더라고요. 아, 너무 아름다워서. 거. 아, 영랑호 호수?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바퀴가 7km거든. 그렇구나. 옛날엔 7.8km였는데 조금 안으로 줄이고 이렇게 좀 3일 전에 걷다가 걷지 말고 지쳐가지고 스토리 자전거 있잖아. 아, 자전거요? 어, 네.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자꾸만 근력을 키운 다음에 걸어야지. 네, 맞아요. 아이고, 2시간 걸어. 2시간 여자들 저 웬만큼 좀 저기 빠른 기분 서면은 2시간 넘게 2시간 반씩 걸려. 빨리 파워워킹으로 가도 1시간 30분 때, 20분 때 걸리는데. 파워워킹. 네.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지. 예, 그래서 사실은 두 달 전에 네. 제가 퇴사 여행으로 네. 울산에서부터 동해 그 낭만가도를 타고 네. 계속 올라왔어요. 네. 그다 마지막이 속초였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죠. 네.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죠. 이쪽이 작은데.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시지. 네, 그래서 이쪽을 생소하게 느끼고 와서 맞아요. 보니까 좋다 하는 걸 느끼는데 네. 돈만 있으면 좋아요. 가진 게 있으면 가진 게 없는데 근데 가진 게 돈이 있어야지. 네.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게 나도 서울이 집인데 서울에서 집인데 여기 와서 그 여기서 직장금을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박근혜를 찍어 와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눌러 앉아버렸는데 퇴직도 이제는 정년 퇴직하고 네. 다시 들어가려니까 들어가기 싫어. 아, 못 살겠어. 예, 예. 그래서 그냥 여기 고기 좋고 여기가 좋고 또 애들도 여기서 다 풍성해서 네. 그냥 여기서 여기서 벌써 산 지가 45년이 넘고 50년 가까이 가니까 젊었을 때 애들 여기에서 나는 게 없어. 만들어지는 거나 이 뭐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바닷밖에. 네. 바다에서 어류, 어? 생선 이거 잡아가지고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여기서 바다에서 네. 혼에 빠진 생선 여기서 말리고 오징어 막 말려서 육징으로 짓고 이 미시령이나 한계령이나 직무령이나 저쪽 산길을 잡고 걸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네. 그 다음에는 토로길이 생기면서 이제 하루에 한 서너 번씩 버스 다니는 거 서울 가는 게 네. 그거 타고 가서 거기서 팔고 거기서 또 물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더 발전이 되면서 도로가 뚫리고 화물차가 다니고 이렇게 아 지금도 다 서울 가서 물건을 거기서 동네 입찰 받아서 가져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서울에서 파는 가격으로 네. 사가지고 입찰해서 실고 수성병 들여서 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돈 있어야 돼. 국가가 가장 비싼 곳이 여기야. 전국에서 아 그래요? 제주도보다도 더 비싸. 제주도는 요즘 교통 항공편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압축이한데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옛날 여기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물가가 비싸다는 걸 알아. 그걸 알고 같이 저기 하면서 상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뭐 하나 먹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비싸? 요즘 더군다나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심해진 게 그 대신에 이제 정의 문화가 있고 두매 문화가 있어서 뭐 하나 먹어도 두 모두들 이렇게 막 쪼개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망가져가지고 그것도 없어졌잖아. 좀 더 갑박해지죠. 근데 저는 지금 딱 8일째인데 너무 친절하시고 되게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좀 많이 알게 됐고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되게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근데 어제 그 속초시 요트 옆인가? 거기에서 이제 속초시 지원받아가지고 무료로 뭐 스킨스쿠버랑 뭐 그런 거 알려주는 거를 체험을 했어요. 네. 근데 네. 근데 그분이 조언을 해주시는 게 부자는 될 수 없는데 유유자적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일단은 부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럼 여기는 회사가 없잖아. 기업체가. 네.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 전부 다 자영업이나 이런 일을 이어서 하자는 이상은 회사 기업체라고 해봐야 은행, 군인. 조그만 이제 중소업체 생산 쪽에 해가지고 그런 하는 공공단지 내에 있는 그런 데나 이런 쪽에서 조그만 자영업 식당이나 뭐 이런 여러 카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나가는데 크게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 그러니까 요리나 조리사 기술 가지고 횟집이나 이런 쪽이라도 일을 하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일하고 먹고 살기에는 조금 버겁고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우리는 살면서 현실적으로 나도 내 자식을 갖다가 40대 중반 되는 애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지원을 해줘야 돼. 자기들 저기로만 하려면 너무 작아. 유지하기도 힘들어. 버거워. 근데 나는 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 크면서 그런 걸 저기 했잖아요. 그래서 재테크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가진 것도 있고 이것도 정리퇴직을 했기 때문에 연금도 받고 하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는 사는데 나 같은 사람도 속세에 살라면 좋지. 일을 안 해도 먹고는 살 수 있는데 가진 것 가지고 최소한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취미 같은 것도 여가 같은 거 해가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은행에 자고 놓은 같은 은행에 근무하면서 가정 꾸리고 사는 이게 여기 아파트 사는데 우리 며느리한테 그래서 막내 며느리 너는 그냥 몸만 알아.
몸만 오면 내가 다 해줄게. 결혼식부터 저기 해서 지금 저기 울산이야. 울산 오면 20일. 시집 잘 갔네요. 여기 와서 울산이잖아. 그래가지고 너는 애만 키워. 애 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하긴 한데 네. 왜냐면 아이 조금 크기 전까지는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애 클 때까지만 봐줘. 그래 지금 뭐 애들 학원 다니고 뭐 하고도 내가 다 돼. 그럼 되게... 그 비용이 얼마야? 둘로? 부담 느끼지 말아라. 너희들이 능력이 돼서 좀 죽인다고 하면 그 대신에 나보다는 엄마한테 선물을 해줘. 더 신경 써라. 되게 뭐 감사하면서도 부담을 느끼겠죠. 아니 부담 느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당당해. 근데 행복한 삶을 사시네요. 속초에서. 그래도 그렇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편하게 되게 하면 좋아. 근데 가만히 나도 여기를 갔다가 옛날에는 여기 운동을 갔다가 막 아침 새벽 4시에 이 영롱을 한 바퀴 돌고 올라가서 지금 여기 가서 샤워하고 씻고 아침을 식사하고 또 나와. 사이클 타고 또 나와 또 돌아서 시내 여부 온 천지를 다 돌고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나서 또 다시 또 돌아.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것도 운동 중독이 되니까 그렇더라고. 전 사실 한 달 동안 좀 쉬려고 왔다가 한 달 살기 위해서 네, 좀 근질근질해서 저는 사실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학교에? 예전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라고 그 음악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속초 아이들이 사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 기타 선생님이 좀 배울 데가 없어서 서울까지 와서 막 했었대요. 그게 그렇죠, 생각도 나가지고. 네. 아니 여기도 그렇게 그거로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저기 청소년 문화예지인가 네, 거기에서 네. 얘기하는데 거기서 되게 좋아하셔서 네, 사실 7월 하시고 거기에서 네, 일자리 그쪽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시겠는데. 그래서 우선은 7월 초에 네. 그런 아이들 조금 모아서 강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강으로 우선은 그냥 재능 기부로 우선 하고. 잘하면 우리 손님들도 아, 네, 만약 관심 있으면 오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이 기회가 흔치 않아요. 아, 우리 작은 애 손 작은 손녀딸은 수학 쪽에. 근데 수학 산수 잘하는 아이들이 작곡도 잘하고요. 왜냐면 그게 다 수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애들은 나중에 어른 돼서 직업 하나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 연예인 음악만 하려고 하는 애들을 말리려고 제가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만 목숨 걸지 말라고. 여기는 영랑호뿐만이 아니라 요 길에서 저쪽으로 넘어 국사봉이라고 있고 네. 그쪽에 청대산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 보시고 저 네. 뒤에는 우산바위 쪽이나 설악산이니까 너무 높거든. 네. 이쪽 옆에 저쪽에 있는 했는데 그쪽에는 설악산 쪽이라서 네. 여기가 스토리 자전거가 있어서 네.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해줘 한 바퀴 돌면서 아 좋다. 네. 그렇게 하고 저 밑에 저기서 요 내려가서 이쪽에서 네. 밑으로 내려가면 네. 그다음에 자전거 스토리 자전거들이야. 더 시간이 있었으면 여기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리면서 어디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 그거 받았어요. 속초 사이길 패스포트. 그러니까 도장 네. 찍으면서 다니는 네. 거. 그거, 그러니까 네. 우선 그런 거부터 저기 하고 네. 나머지 그런 거 외로도 또 이제 또 저기가 있거든.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 저 위에 통제망대에서 또 쭉 내려오면서 하고 옆에 옛날서부터 네. 어촌 마을이랑 이런 데도 있고 막 저기에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교수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배터리 없네, 큰일이네. 도착했습니다. 그냥 택시 타고 왔는데 기사님은 잘 만났어요. 20층에 있고요. 그래서 뷰가 좋은 날이에요. 진짜 사람 많고요. 저기 연나온? 아 인생에서 저렇게 크게 웃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부럽네요. 소리를 내서 크게 웃은 적. 저는 골프장인가 보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전에 좀 강의를 많이 나갔을 때 골프를 쳐야 한다고. 근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고 한번 빠지면 계속하고 전신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영남포 리조트? 리조트 20층에 있는 스타벅스에요. 스타벅스가 좀 몇 개 있는데 속초에 여기가 뷰가 좋은 것 같고 제가 오늘 조금 몸 상태가 피곤해서 어제 그 2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수영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로가 누적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영랑이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걸어다녀? 정말 속초는 진짜 아름다워.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뷰 좋은 데는 미리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시간에 와야 되나 봐요. 아저씨랑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는데 사실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6,800원. 택시비 6,800원 나왔어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속초는 충분히 맘먹으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제가 절제하는 걸로. 공사 진짜 많이 하네요. 저기는 설악산. 사계절이 아름다운 설악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충전했는데 몇 프로 안 남았어. 왜 그랬지? 핸드폰으로 찍어야겠다. 저번에 카페 갔을 때는 계속 기계 같은 음악만 나왔는데 여기선 지금은 마이클 잭슨 음악 나오네요. 아까는 엘라 피지제널드 음악 나온 건데 역시 스벅이긴 하구나. 저기 설악산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원래 남동생이 속초살이 잘하라고 준 상품권 쓰려고 왔는데 아직 등록을 못해서 그냥 보니까 생일 쿠폰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걸로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출출하기도 하고 해서 커피 맛이 좀 진하면서 크림이 있는 걸로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거 주셨어요. 돌체 라떼. 원래 라떼 잘 안 먹는데 계속 요즘 라떼 먹게 되네. 이상하게 아니 오늘 수영을 해서 그런가 보다. 출출해서. 저 안에 사람들 정말 많은데 뷰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밖이나 그리고 조금 덥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별로 안 더워요. 바람도 불고 아주 좋습니다. 오클로가 배터리가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아이폰을 찍습니다. 여기 영랑포 리조트에서 파는 시그니처 음료수 시그니처 칵테일 한번 주문해봤어요. 그때 이렇게 했던 남동생이 준 음료수를 정말 잘 마실게요. 오늘은
좀 어디를 갈지 좀 공부하려고. 그래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좀 쉬면서. 소지는 아무 지장 없이 속초 사입길을 통행할 수 있으며 통행을 증명하는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밥 먹을 시간이 되니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 읽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뭘 먹을까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기 울산바위를 보면서 오늘 정말 행복하네요. 지금 좀 저녁밥을 뭘 먹을까 하다가 식당 적당한데 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불러도 이곳은 안 오네요. 그래서 걷고 있습니다. 지도 따라서. 여기가 약간 동떨어져서? 아니면 지금 시간대 때문인가? 걸으면은 한 45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아무튼 배가 고프고 좀 오늘 신발을 잘못 신어서 어쩔 수 없죠. 힘들어도 가야죠. 그래도 공기가 좋아서 걷기 아주 좋습니다. 걷다가 이게 그냥 재밌어서요. 칸트리 클럽. 칸트리 클럽. 아, 너무 웃겨. 이 뒤에 저 스토리 자전거가 있네요. 아까 여기 올 때 그 택시 기사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 운전해 주시면서 막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하는데 되게 재밌대요. 꼭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영랑 호반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길 진짜 멋있네. 단지 지금 신발을 잘못 신었다는 거와 배가 고프다는 거. 난 지금 고프로가 배터리가 없어서 웬만하면 안 찍으려고 하는데 찍을 수밖에 없는 뷰가 계속 나오네요. 아이 정말 왜 하필 이때. 여기는 영랑 호반길입니다. 저는 배고픔을 참고 택시가 오지 않아 걷고 있습니다.